자, 64번 문제. 정전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 습도를 높여준다. 상대 습도 70% 이상을 유지한다. 공기를 이온화시킨다. 그 다음에 접지한다.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도전성 재료를 사용을 한다. 습도를 높인다. 접지한다. 접촉 전위차가 큰 재료를 선택한다. 접지 전위차가 작은 재료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번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품질 유지 대상 고압가스. 그죠? 품질 유지 대상 고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프로판. 그죠? 프로판이라든지, 프레온이라든지,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연료 전지용으로 사용하는 수소가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연료 전지로 사용하는 수소가스. 그러니까, 연료 전지로 사용하고 있는 수소가스. 그 다음에 프로판. 그 다음에 프레온. 그 다음에 이소부탄. 해답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암모니아가 답이 되는 것이다. 그죠? 암모니아가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다음 가스가 공기 중에서 누출되고 있다고 할 경우에 폭발할 수 있는 가스는 가장 빨리 폭발한다. 여기서 가장 빨리 폭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폭발 하한값이 제일 낮은 것을 골라라 이 말입니다. 폭발 하한값이 제일 낮은 것을 골라라. 자, 메탄은 4에서 75%가 되겠죠. 그죠? 4에서 75%. 프로판은 2.2에서 9.5%. 그죠? 2.2에서 9.5%. 부탄은 1.8에서 8.4%. 자, 수소는 4에서 75%. 이렇게 되니까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스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은 폭발 범위를 여러분께서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안전관리에서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때 적재 운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 없는 것. 자, 이것은 뭡니까? 염소와 C2H2,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는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염소와 아세틸렌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염소와 암모니아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염소와 수소 동일 차량에 적재 운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재 운반할 수 없는 것은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 재치환 작업을 할 때 산소 농도가 몇 프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가? 그죠?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가?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6%. 그죠? 6%. 그다음에 9%. 그다음에 10%. 그죠? 10%. 그다음에 12%. 그죠? 12%. 18% 이렇게 볼까요? 그죠? 산소가 공기 중에 농도가 6%일 때는, 그죠? 6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그죠? 9%가 아니라, 요거 8%가 되겠습니다. 그죠? 8%, 산소 농도가 8%인 경우에는 8분 이내에 사망합니다. 8분 이내에. 산소 농도가 10%인 경우에는, 뭐라고 볼 수, 창백해집니다. 창백. 그렇죠? 사람의 변화에서 창백, 창백이라고 하면, 뭡니까? 피부 색깔이 우리가 하얗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창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12% 정도 되는 것, 12%. 그죠? 12% 되는 것은 구토가 일어납니다. 구토. 12% 되는 것은 구토가 일어나고, 18%인 경우에는 안전하다. 18%부터는 안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프로가 될 때까지 우리가 공기로 반복 치환을 해야 되는가 하면 18%에서 22%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실에다가 우리가 CO2 가스를 우리가 방사를 시키게 되면 CO2 가스가 많아지게 되면 산소 농도가 원래는 21%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15% 이하가 되면 불이 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5% 이하가 되면 구토가 일어나고 창백이 일어나고 8분 내에 사망하고 6분 내에 사망.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만큼 위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68번 문제다. 그죠? 68번 문제다.